맞습니다, 여러분. 영둥입니다. 영둥. 진짜 방금 일어났어요. 오늘은 진짜 오랜만에 브이로그. 이번에 좀 코로나 심해지고 이래가지고, 솔직히 막 밖에 많이 못 나가고, 놀지도 못하고, 집에만 있어서, 나만 이러고 사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도 이러고 사나? 그러니까 남의 일상이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남의 일상이 궁금해진 지금, 영둥이의 일상을 공개합니다. 빰빰빰빰. 일단 옷부터 입을게요. 일단 일어났으니까 그냥 이렇게 허름한 옷 입을게요. 허름한 옷. 집에 허름한 옷 하나씩은 있잖아. 그거 입는 거야, 그거. 그거 입어줘야 돼. 이런 거. 영둥이 첫 번째. 따단. 이런 거 하지 말까? 이렇게 하면 좀 브이로그 재미없지 않아? 감성 있게 할게요, 저도. 너무 신났어. 지금 브이로그 찍는데 왜 이렇게 신나? 왜 이렇게 신난 거야? 어? 뭐야, 너는? 아, 이거야, 이거. 야, 이거 오늘따라 눈썹을 무슨 그린 거 같이 생겼지? 영동이 눈썹은 내추럴입니다, 내추럴. 오늘 좀 감성이 지리는 게 비가 엄청 와요. 이게 빗소리야, 다. 야, 이거 뷰. 야, 반지야. 한강 뷰. 요즘 위염이 심해가지고 술도 좀 3주째 끊었어요. 위염이 2년째 안 낫다가 이번엔 진짜 고쳐야겠다. 왜냐면 요즘 잠도 못 자요. 너무 아파가지고. 그래서 위 고치려고 술을 3주째 끊었습니다. 죽만 이만큼 이거 다 먹는 거야. 이것도 다 먹는 거야. 이제 죽집은 또 이게 있잖아. 젓갈이랑. 와, 개맛있네, 이건. 와! 씻고 왔지롱, 씻고 왔지롱. 옷좀 입을게요. 김용명 형님 티셔츠. 이거 얼마나 시원해. 얘는 팬티 기능까지 있는데, 팬티 벗을까? 가장 중요한 립밤. 제가 또 다슈 모델이잖아요, 여러분. 자, 그리고 이번에 다슈에서 또 선물을 주셨어요. 짜잔짠. 향수. 퍼퓸. 근데 제가 원래 다슈 향수를 쓰고 있었어요. 잠깐 기다려, 잠깐. 제가 원래 다슈 향수를 쓰고 있었거든요? 다슈 향수 나왔을 때 이제 다슈 측에서 선물을 주셔가지고, 저 다슈, I'm 다슈 모레, 마로. I'm 다슈 마로. 벌레가 날아다니냐? 그래가지고 지금 이거 몇 개를 썼어요, 벌써. 냄새도 중요하지만 케이스가 되게 이뻐요. 고급지고, 얘는 이제 아쿠아 다이브 향. 세 가지 향이 있는데, 아쿠아 다이브 향, 보타닉 립. 썬데이 코튼 향이 있어. 이거를 쓰면서 느낀 거는, 일단 지금 여름에는 진짜 개꿀이에요. 일단 완전 시원한 아쿠아 다이브. 그냥 바다에 다이브 그런 냄새입니다. 제가 이거 몇 개월 동안 썼었는데, 냄새 진짜 오래 가고, 분사량 좋고 그래가지고, 약간 여름에 바다를 가고 싶다? 그럼 이거 그냥 뿌리면은, 그냥 바로 바다? 네. 저번에 이거 뿌려가지고 우리 집 바다도 됐었어요, 진짜로. 그거 알잖아, 그 영상. 그 조회수 200만 나왔는데. 그리고 제 얘 두 개는 안 써봤어요. 저도 지금 처음 받는 거라서 그냥 한번 맡아보겠습니다. 썬데이 코튼 일단 먼저 뿌려볼게요. 야, 갑자기 한순간에 향수가 6개가 됐네? 개꿀. 얘도 약간 하늘색이네. 다쓴 마스크에 뿌려서 한번 맡아볼게요. 좀 똑똑해. 썬데이 코튼. 얘도 시원하네? 약간 썬데이 코튼은 이유가 있네. 여러분들 지각했을 때. 잠 자고 딱 일어났는데 왠지 모를 상쾌함. 창문 사이로 들어오는 햇살, 창밖에서 들려오는 참새 소리, 매미 소리. 그 지각했을 때 포근함을 느끼고 싶다? Sunday Current. 마지막으로 보타닉 리프. 이거는 좀 신기하다. 초록색이어서 무슨 냄새? 약간 그냥 자연향일 것 같아. 병도 초록색이었으면 좋겠는데? 병이 초록색이네요. 오! 이거 그건가? 허브? 약간 허브 냄새. 오, 이거는. 나 이런 향수는 처음 맡아보는 것 같은데? 약간 자연에 있는 듯한 냄새가 아니라 진짜 자연 냄새야, 자연 냄새. 그 약간 풀 냄새. 진짜 그, 꽃에서 나는 냄새 있잖아. 그 냄새 좋은 꽃다발 받으면 나는 냄새. 오, 약간 그 냄새야. 우와. 가을이나 겨울에 써도 좋을 것 같은데. 아무튼, 다시 향수였습니다. 나 빨리 가야 됨. 영둥이 특징. 비 오는 날 영둥이 나가면 바로 햇뜸. 이거 리얼이에요, 리얼. 뭐야? 불? 야, 말이 안 되는데? 만약에
여행을 가고 싶은데 그날 비가 올 것 같다? 영둥이 데려가세요. 진짜 비 바로 그침. 아, 나도 껴줘. 나도 여행 껴줘. 나도 여행 껴줘. 그래 매미들아 울어라. 나는 공부하러 갈 테니. 야, 저건 좀 멋있는데? 이거 잘 찍으면 무지개 나오겠는데? 무지개 안 나오냐, 무지개? 야, 근데 날씨 진짜 갑자기 개 좋아졌다. 그래도 혹시 몰라서 우산을 챙겼기로. 아, 참고로 저는 카페인을 못 먹어서 카페 가도 과일 주스나, 근데 과일 알레르기도 있어서 저 자몽에이드 하나 부탁드릴게요. 드시고 마시나요? 네. 일회용잔 유리잔 어떤 게 있으세요? 유리잔으로. 날씨가 다시 흐려졌어요. 완전 개이득이네. 빠바밤 빠밤 빰빰빰빰 또라링. 여러분 진짜 특이한 점, 영둥이 집 오자마자 또 비가 쏟아지고 있어요. 거의 뭐 지금 이거 거의 사실 말이 안 되지. 이제 이 정도 되면 이제 마음이 안 믿기지가 않는다. 아무튼 여러분 이제 영둥이 이제 지금 저녁쯤 됐는데 이따 밤에 또 영어 회화 하거든요. 그건 이제 과외 그거 하면서 또 오늘 하루를 알차게. 알찬이 영어로 뭐예요? Eggful? Eggful Day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have a good Eggful Day 하십시오.